우당탕탕 신혼일기. 6년간의 긴 연애 기간을 지나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는 신혼의 환상이 있었는데 아침이면 기지개를 쭉 켜며 따뜻한 햇살을 맞고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겠지? 했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서로 화장실에 가려 내달렸고 아침밥을 허겁지겁 먹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꼭 지키고 싶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 고생한 남편을 위해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을 차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잡채, 갈비찜 등 원하는 음식은 뭐든 다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도 맛이 이상했고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때마다 가까운 친정에 들러 엄마가 만든 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료를 추가해서 저만의 요리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후 남편은 매일 밥 두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치밀하다고 생각한 요리 바꿔치기는 어느 날 저의 남편의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역시 장모님 김치찌개는 최고야. 그치? 맛있지? 어? 장모님? 남편은 사실 처음부터 장모님 요리라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노력이 가상해서 모르는 척 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한 한편 그동안 남편을 속여서 미안했습니다. 이제 남편 몰래 음식을 가져오는 미션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퇴근 후 남편과 장을 보며 또 다른 행복을 느끼며 요리 실력도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금방 들통난 엄마표 요리 덕에 저희의 사랑은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지지고 볶던 연애 때와는 달리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공유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배우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혼 때 어떠셨어요? 참, 야, 이게 새삼 또 느끼는 건데 저는 지금 오늘 그 나도 말좀 합시다의 감동 사연이 너무나 깨소금 냄새가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런 오늘 그 감동 사연 같아가지고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깨소금 나는 그 감동 사연이라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저녁을 차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는 와이프라면 갖는 마음이겠지만 어쩌면 요즘은 현대 생활에 아침 저녁 실은 여자도 같이 일하잖아요. 어떻게 준호 씨 와이프도 그러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저녁을 이렇게 자주 못 챙겨주고 또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싶지만 음식도 서툴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 남편분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맛있게 먹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은 진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럼요. 네. 신혼이 뭡니까? 신혼. 오늘도 지금 신혼 일기지만 신혼. 남과 남이 만나서 같이 살고 너와 나와 왜 모든 그 먹는 특성도 다 틀린데 하나가 돼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라고 그 신혼 부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얼마나 감동인지 다시 한번 또 깨소금 나는 그 감동 사연 고맙습니다. 신혼이 그러면은 준호 씨 생각엔 몇 년일 것 같아요? 그 전 개인적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네. 신혼. 3년 정도 지금. 3년이 신혼이다. 예, 그 정도면 깨소금이 딱. 그렇죠. 근데. 저희 그 이 국가적인 제도에서는요. 예. 신혼 부부를 실제로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꽤 괜찮죠.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앞으로 자. 7년은 다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예 다시 한번 처음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런 노력들을 해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예.